이 파지법은 고수분들이 가장 사용을 많이 하고 가장 대중적인 파지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지법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팔 걸어치기, 어깨 걸어치기, 뭐 가까이 있는 고기도 잡을 수도 있고 정확성이 높기 때문에 고수분들이 사용을 많이 합니다. 엘보 통증 관리, 이렇게 들고 있으면 납추 무게 때문에 팔꿈치 엘보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이는 방법, 고수분들이 이렇게 붙이고 어깨를 딱 들고 이렇게 고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많이 봤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통증 관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파지법은 물속에서 당겼을 때 본인이 편안한 길이로 유지하면 됩니다. 얼굴 정도 왔을 때 배꼽 높이 정도에서 많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접습니다. 접고 손줄이 뒤로 가게 말고 앞으로 오게, 앞으로 오게 해서 이쪽 손을 이쪽으로 젖혀서 앞쪽에 하면 줄이 걸리기 때문에 뒤쪽이 손줄이 깔끔하게 남도록 됩니다. 이쪽은 10% 정도를 잡고 어깨로 걸칩니다. 손줄은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잡았던 구멍 원자 그물을 당기면서 엄지손가락에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잡을 때 이렇게 고개를 수그리고 그물을 당기고 잡기 때문에 이 초가 겨드랑이로 오는 양이 있습니다. 이거를 눌려줍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파도를 피해서 새끼손가락에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옛날에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걸고 정리하는, 간추리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안쪽으로 놓습니다. 물살을 피해서 바닥에 이렇게 당기면서 하면 됩니다. 7대 3, 8대 2, 본인이 반동을 얼마나 강하게 하느냐에 따라 이쪽 강하게 힘주는 쪽을 확률을 많이 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7대 3 정도 저는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당기면서 엄지와 검지로 나누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릅니다. 가르고 이쪽으로 나누어 잡으면 끝입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서 있으면 엘보가 아프기 때문에 추를 누르고 이렇게 있는 것조차도 오래 기다리는 경우에 팔이 아프기 때문에 다시 잡고 이렇게, 아마 이 모습은 가장 많이 보는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고기가 왔을 때 내리고 나누어지고 있던 그물을 다시 반 가르고 벌립니다. 이 벌리는 폭은 본인의 몸 반동을 했을 때 걸리지 않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 던져보겠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부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